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현기성 접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기성이란 무산소에서 접착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아래쪽 볼트 풀린 거 보이시죠? 진동 때문에 볼트가 풀렸습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총 세 종류 정도 있는데요. 자, 붉은색과 파란색 그리고 딱풀. 딱풀 아니죠? 네, 딱풀처럼 된게 럭타이트가 있습니다. 신제품이에요. 편리합니다. 그럼 리뷰 진행할게요. 나사 풀림 방지제 럭타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럭타이트 같은 경우는 263번, 242번, 248번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럭타이트 263번, 자, 스레디드 라크라고 되어있죠? 나사 고정제입니다. 레드 컬러는 풀리지 않아요. 영구 고정입니다. 풀려면은 토치로 가열한 다음에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영구 고정입니다. 사용 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다 같습니다. 사용할 때는 볼트가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유독하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셔야 합니다. 이 정도만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붙어요.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충분히 스며들었죠?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빨강은 영구 고정용.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사 고정제입니다. 신형 243, 242번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대체로 색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블루 컬러가 대표 색상입니다. 진동으로 인한 풀림 방지를 합니다. 예, 보이시다시피 풀려버렸어요. 진동 때문에. 이제 다시 조여주겠습니다. 록타이트를 사용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파란색으로 페인트 같은 게 묻어있죠? 이게 바로 록타이트 242번 파란색입니다. 이 친구가 내리막이 많다고 하는데 집에서 정말 좀 풀렸네? 진짜로 심한가 봅니다, 내리막이. 참, 이런 경우도 있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구 고정용이 아니라 진동으로 인한 풀림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빨간색보다는 좀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풀리기도 쉽고 그리고 진동으로 인해 풀림도 방지를 해줍니다. 사용법은 아까 빨간색하고 같고, 럭타이트 사신다면 이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파란색. 빨간색은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트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파란 라인입니다. 만약에 이게 로터 같은 걸 조립하다가, 자, 그래서 로터를 살 때 항상 새 볼트가 따라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사 풀림 방제가 벗겨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새로 주는 거고요. 혹은 럭타이트를 발라서 재사용을 합니다. 로터 브레이크 잡듯 진동을 해서 볼트가 다 뽑아져 나왔어요. 실화입니다. 덜그럭덜그럭거리고 난리가 났겠죠? 볼트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나사 풀림제를 발라주시거나 새로 아니면 새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전기자전거에 사용하는 일부 허브 모터는 구조 문제 때문에 볼트를 재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래 화살표와 같이 절반 정도 길이입니다. 길이가 긴 일반 모터형 긴 볼트를 사용한다면 허브 모터가 회전하지 않거나 볼트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꼈다 많이 반복하면 깎아 나가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스타트 이사 2번으로 파란색으로 다시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사 풀림 방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블루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록타이트 248인데요. 자, 이것도 파란색이죠? 파란색인데 다른 점은 자, 딱불처럼 생겼죠? 딱불 아닙니다. 바르고 놓으시면 안 돼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자, 액상형 같은 경우는 조금 흐르기도 쉽고 묻기도 쉽고 하잖아요. 이 휴대가 좀 불편합니다. 가방에 세면 난리 납니다. 유동물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딱불식이라 이렇게 한번 쓱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 쓸 수도 있어요. 간편합니다. 한번 쓰고 꺼 닫아주시면 돼요. 그쵸?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딱풀같이 생긴 록타이트를 저는 지금은 추천을 합니다. 248번이요. 자, 이곳의 사용 용도는 말씀드렸다시피 로터.
자,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제품을 안 갖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잘 굳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철 같은 성분이 있어야 돼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잘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록타이트 중에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금속끼리 사용할 경우에는 록타이트 7649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마그네슘, 아연 블랙 옥시드 카드뮴 티타늄끼리 접착 시에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나사 고정제들의 특징이 현기성 나사 고정제라고 합니다. 현기성이라는 거는 무산소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무산소 상태라는 볼트가 이렇게 너트 안으로 조여지면은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때 붓기를 시작합니다. 산소가 있다면은 붓질 않아요. 이렇게 공기 중에 발라놓고 노출시켜 놓으면요 붓지 않아요. 절대 계속 말랑말랑한 뭐 끈적끈적한 상태만 됩니다. 그러니까 볼트를 조립해서 무산소 상태가 돼야 접착이 됩니다. 이것을 현기성 접착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